전국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하자 대만의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중국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충분히 157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의도적인 행위임을 말이죠. 더해서 차잉잉원 총통은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 대만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원천에 봉쇄하기 위해 먼저 선수를 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국민들도 중국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었고 중국과 등을 지고 있던 민주진보당의 지지율도 오르는 추세였으니까요. 차잉잉원 총통이 내세운 정치적 행보는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민주진보당, 즉 법룡연맹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대만의 독립을 개헌안에 넣자는 것이었죠. 차잉잉원 총통이 연설사에서 이렇게 발언하자 민주진보당은 준비했던 것처럼 발빠르게 당헌을 개정하며 개헌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단합을 해갔죠. 민주진보당 내 개파들도 하나둘 빠르게 화해를 하고 봉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영린, 용의 몸에 붙어있는 81개의 비늘 중 목 아래에 거꾸로 붙어있다고 하는 비늘입니다. 이 비늘을 건들면 용이 날뛴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급소이죠. 그런데 차잉잉원 총통이 중국의 영린을 건든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대만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만을 완전히 병합해야지 패권에 도전할 수 있고 바로 밑에서 칼을 겨누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대만을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가 중국의 전략 중 하나인 하나의 중국 전략과 중국의 정보부인 국간전부의 제4국이죠. 모두 대만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에 항상 강력하게 압박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침공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이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할 경우, 대만에서 내란이 발생할 경우, 대만이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할 경우,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할 경우 침공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죠. 그런데 차잉잉원 총통의 이런 행보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영리는 그대로 건드려버린 것이었죠. 시진핑 주석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대응에 집중된 동부정부의 군사력을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하죠. 남부정부와 북부정부, 중부정부에 있는 병력을 조금씩 차출해 동부정부로 편입시켰죠. 그리고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의 모든 전력을 푸젠으로 집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안보이게 은밀히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군 수뇌부들은 베이징의 한 지하벙커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IPB, 즉 전장정보분석을 통해서 산출된 전장정보를 토대로 가장 가치있는 목표물을 선정하게 됩니다. 어느 전력을 타격해야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지역으로 상륙을 해야지 대만을 개멸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죠. 대만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에서도 중국의 전쟁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중국이 그런 무리한 수를 둘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저 평범한 무력시위객권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만 정치권은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민진당의 개헌을 반대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죠. 대만은 입법위원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지 발의가 됩니다. 현재 대만 입법원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62석입니다. 즉 개헌을 하려면 국민당의 지지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 국민당이 저리 반대를 해버렸으니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민주진보당도 이것을 알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감행했던 것이었겠죠. 중국 국민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국민당은 20세기 중반 때 중국에서 벌어졌던 국공내전 때 그 국민당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국민당은 조건부 친중정당입니다. 민주진보당이 대만의 독립을 요구한다면 중국 국민당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면모를 보이죠. 하지만 조건부 친중정당입니다. 이때 통일은 중국의 대만 합병이 아니라 대만 중심의 중국 통일입니다. 즉 중국 전체가 민주주의 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정통 중국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인 대만이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친중 성향의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진보당의 개헌을 거부한 이유는 이러한 정당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국민당은 중국을 통일해야 하는데 개헌을 통해서 대만이 완전히 중국에서 분리된 독립국이 되어버린다면 중국 국민당의 정당 성향과 완전히 대척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은 꽤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양보를 안 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잡아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치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미국 영향력 공백은 중국에 있어서 이득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혹여나 중국이 동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얀마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미얀마에서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일찌감치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미얀마에서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게끔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얀마에서 완전히 군부를 몰아내 친중 세력을 괴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만 하면 유엔이 직접 개입할 수 없었으니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라도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창극을 막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서방세계 전부 다요. 무기 및 전략 물자부터 해서 금융 제재까지 강도 높은 경제 제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얀마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은밀하게 총기와 탄약을 지원해주고 있었죠. 활이나 새총 따위로 무장한 시민들이 인재와 무기다운 무기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시민군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미얀마 전국은 내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어쩌면 내전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하는 군인들이 대륙 국민들에게 총을 발포하고 심지어 공습까지 해버렸으니까요.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세력이 무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압박하려고 했죠. 기갑차량과 전투기들을 전진 배치하며 강하게 시민군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진압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승부는 이미 결정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소총 몇 개로 기갑차량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죠. 하지만 국제사회가 개입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입니다. 아세안이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 모이는 일종의 연합체입니다.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현재 아세안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물론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반중정서가 강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제일 먼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개입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행해 옮깁니다. 미얀마의 친중 국가화를 어느 정도 막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직접 해군에 끌고 나가 미얀마에 대한 무력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 결정이 미얀마군의 일부 소심파를 움직이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결정 하나가 추후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발생하려고 한 것이었죠. 미얀마군 내부 소심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됩니다. 더는 진압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죠. 미얀마는 지역별로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많은 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대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몇몇 지역작전 사령부를 시작으로 군부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경보병 사단을 제외하고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각종 회의론이 들끓고 있었죠. 국제사회가 모두 미얀마를 강경하게 비난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얀마 앞바다에는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으며 자칫하다간 미얀마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악효과만 낳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압을 해도 시위대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었죠. 결국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담을 진행하죠. 아웅산 수치를 무조건 삭방하고 조기 투표를 하여 민주화운동 전으로 모두 원상복귀시키겠다는 회담이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미얀마군 소심파들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려고 했으니까요. 미얀마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헌법에 따라 20%는 군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막아낸 것에 큰 의의를 두었죠. 조기 투표 결과 20%를 제외한 모든 의석을 민주화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게 회담 조건 중 하나였으니까요. 또다시 군부와 아웅산 수치 간의 외줄타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미얀마에서의 사태가 시민군의 승리로 끝나자 미얀마는 빠른 속도로 반중 국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민주화 세력은 이 쿠데타의 이면에 중국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중국의 태자당은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미얀마 사태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인도양으로 나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아세안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해야 하는데 미얀마까지 반중국가로 변해버렸으니 아세안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축소되게 됩니다. 이제 아세안에서의 남은 친중국가란 캄보디아와 브루나이가 전부였죠. 이런 외교관계 속에서 공청단은 지속해서 태자당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위기, 코로나19, 미얀마 사태, 태자당의 입지가 난처해진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홍콩 시민들 모두에게 영국 시민권을 줄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죠. 현재 홍콩은 사실상 중국 땅이 되었습니다. 홍콩의 기무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이전의 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은 영국이 이 홍콩 시민들을 구원하고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같이 발표한 것이었죠. 그 카드가 바로 홍콩 시민들에 대한 영국 시민권 증여였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선언이 발생하자마자 홍콩 각지에서는 엑소더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엑소더스란 대탈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로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현재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중국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 영국행 노선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런 엑소더스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죠. 영국은 이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국제공항 영국행 노선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자 바로 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대만을 경유해서 영국으로 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엑소더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게끔 유도한 것이었죠. 만일 중국이 대만행 노선까지 막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매우 교밀한 정치적 행위였죠.
홍콩인들의 엑소더스가 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만 입법원에서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조건 중 하나인 군사동맹까지 건드려버린 것이었죠. 거기다가 중국 국민당까지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 중국은 크게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로 느꼈죠. 대만이 보통 국가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또 홍콩인들의 엑소더스가 대만을 격리해서 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지속하다간 패권이고 뭐고 태자당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시진핑의 실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다소 무리한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진먼에 대한 폭격 도발을 감행한 것이었죠. 진먼에서 1979년 폭격 도발이 멈춘 이후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폭격 도발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였죠. 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더는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대만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안보 위기를 발생시켜 홍콩인들의 엑소더스를 막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무리한 도발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내 화도카드가 주류를 잡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민당은 양안통일주의자들이 주류를 잡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과 대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죠. 근데 화덕파들은 그 반대로 대만이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화덕파들이 중국 도발을 이유로 중국 국민당의 주류를 한꺼번에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자 화덕파의 수장이자 중국 국민당의 당 주석인 장지천이 힘을 내게 됩니다. 장지천은 민주진보당의 개헌 의사를 찬성하며 대만의 정당으로서 대만의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대만 입법원에서 중국 국민당의 찬성으로 민주진보당의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만은 독립국이 된 것이었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만의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중국 정치권은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대만이 실제로 저렇게 해버릴 줄 몰랐으니까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당장 북한이 중국에 합병당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고한 대로 대만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더는 뒤로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23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했었고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포기할 경우 소수민족들의 독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부터 독립국으로 게 된다면 침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혀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 영향력이 없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대만을 점령한다면 추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대만을 집어삼킬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었죠. 결국 동부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군들이 대만을 향해 침공을 감행을 시작합니다. 양안전쟁의 시작이었죠.